날땐 말이야 장어 지느러미에서 혹도 때리고 눈 없는 악어 의안 내줬지 잉? 발톱이 있어서 되게 따갑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진료할 때 이렇게 해서 상태를 볼 때 이런 식으로 상태를 체크를 해요. 이런 것들이 활성탄을 먹어서 된 건데 활성탄이 되게 작거든요. 요거 하나하나가 한 다섯, 6개씩 모이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60개, 70개 이상 먹은 것 같아요. 거북이들 배에 있는 그 딱딱한 부분을 저희가 배갑이라고 부르는데 그 배갑이 색깔이 지금 뭔가 충혈이 되어 있는 것처럼 붉게 되어 있어요. 거북이 같은 게 이럴 때 혹시나 염증이 있거나 그럴 때 이 배갑의 색깔이 바뀌거든요. 붉게. 거북이가 기분 나쁘면요 20분 동안 호흡을 안 해요. 그 마취가스를 아무리 틀어도 그냥 하나도 안 들어가요. 어떻게 빼는 거예요? 이런 건? 이물질을 먹어요? 장운동을 되게 축제를 시켜 하고요 빨리 나가게 해요. 좀 많이 나가긴 했네요. 네, 아직도 남아있어요. 네. 여기 이렇게 눌러줘야 돼. 혀가 차야 되겠네요. 이쪽 발 고생하셨습니다. 그저 어렵죠? 집에서 약 잘 먹이시고요. 변에서 잘 나오는지 계속해 나오는지 확인하고 다음 주에 X-ray 찍어서 다 나왔는지 확인할 겁니다. 할 수 없어. 이거 CT를 찍거나.